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의 박시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다사랑 모임의 왕언니, 첫 번째 왕언니, 신보혜성이라고,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신보혜성님 아마 채널 구독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오늘 저희들, 우리 멤버들 12명한테는 똑같이 이렇게 1번 염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로즈로사, 6명, 그리고 당인, 5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1번 연자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분갈이 하실 때는 언제든지 꾹꾹꾹 눌러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야만 쉽게 빠진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렇게 한번 뽑아서 밑에를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이제 쑥 하고 빠지겠죠. 되게 이제 튼실하네 보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염자는 이제 하형 식물이잖아요. 안에 보시면 펄라이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도 수행이 조금 오래된 게 있는데 그 염자도 보면은 이게 잎꽂이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뿌리가 되게 튼실합니다. 여기는 펄라이트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한참 생장기인 것 같아요. 약간 물이 완전히 100% 젖은 마른 상태가 아니고 지금 한70% 정도가 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이 흙을 털어낸다 그러면 뿌리에 상처가 너무 많이 갈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맨 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굵은 마사토를 넣었고요. 굵은 마사토에다가 저는 이제 배양토를 약간씩 이제 계란 껍질이라든지 제가 배양토를 만들어 쓰시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기 상토 3에다가 마사토 7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 껍질 좀 조금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밑에 아랫부분 이렇게 흙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요. 한번 다져 주시면 더욱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요. 이렇게 이제 흙을 심을 때는 좀더 이제 쉽게 하신다 그러시면은 이제 양 가장자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잖아요. 흙을 하실 때는 조금씩 살짝살짝 올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 뭐 다육이라든지 하초라든지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있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씩 이제 왼손 뭐 오른손 써시든 왼손을 써시든지 간에 살짝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들어주세요. 흙을 얹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살짝살짝 얹어주시면 메워져 있는 공간에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꾹꾹꾹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왜 여기가 지금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가죠. 제가 이게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조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어차피 뿌리는 조금씩 잘라줘야만이 좀 이제 모든 식물들이 이게 더 이제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또 이제 치줄 때는 언제든지 보시면은 얘를 자꾸 잡는 게 하초든 다육이든지 간에 이걸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 얘를 한 손으로 잡고 하초나 다육이를 잡고 톡톡톡톡 쳐서 해야 됩니다.
다 되셨으면은 위에는 이제 마사토라든지 자갈을 깔아가지고 물튀김 반죽을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그냥 흙만 있는 것보다는 요렇게 마사토나 자갈을 깔았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보기가 이쁘죠. 이렇게 해서 나눔받았던 신부회수님한테 나눔받았던 일본 염자 보시는 것처럼 분갈이 했습니다. 깔끔하고 예쁜가요? 제가 지금부터 일본 염자 요것도 이쁘게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로제로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은 콩분이 마련되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요 콩분 마련되는 대로 또 심어서 또 수시로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1가구 1주택이 포함되지 않는 전용 면적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는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는 1가구 한 가구로밖에 안 친답니다.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제곱미터면 그럼 도대체 몇 평일까? 생각할 수 있으시죠? 네, 20제곱미터면 전용 면적이 6평. 우리가 평균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가 그지 80 국민주택이라 그러면 84제곱미터잖아요. 전용이 25.5평. 그러면 6평이면 전용 면적 6평이면 일반적으로 원룸이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20제곱미터, 18제곱미터 그래요. 그 크기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상식 박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회생님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신부회생님도 저희처럼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분한테도 저희들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시연이었습니다.